이러면 왁구는 준비 끝. 회사용 왁구입니다. 오늘은 출근할 때 이 향수를 뿌리고 가려고 해요. 마인드풀니스 향수. 요즘 출근할 때 뿌리고 가고 있어요. 이게 약간 마음의 진정, 스트레스 완화 그런 효과가 있는 향수라고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퇴근 후에 해드릴게요. 그러면 출근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팀이 예산 끝났고 올리면은 스틱들 중에서 제일 올리지 컨투어 스틱인데요. 컨투어 스틱 제품들 사용할 때마다 쿨한 컬러는 또 너무 잿빛이 돌고 웜한 컬러는 오히려 너무 노란 경우가 많고 붉은색 연출이 되더라고요. 리뉴얼 됐길래 다시 써본 제품인데 다시 환생할 만해서 회전문템으로 임명하겠습니다. 요즘 머리하러 갈 때 레이어드 컷 진짜 많이 하시죠? 이름이 다양한데 뭐 푸쉬 컷, 허그 컷, 슬릭 컷 이런 거 다 레이어드 컷의 종류입니다. 이런 레이어드 컷 하신 분들 레이어 조금 더 예쁘게 살릴 수 있는 스타일링템이에요. 준비 끝! 라이트 타입인데 폴리쉬 오일을 사용했었는데 기존에 제가 사용해왔던 폴리쉬 오일은 조금 떡지는 느낌이 강해서 손이 잘 안 갔어요. 근데 이번에 헤어하고 나서는 꼭 마무리에 폴리쉬 오일을 써줘야지만 스타일링이 예쁘게 정리돼요. 그래서 또 제가 폴리쉬 출근 준비 끝. 얼굴은 부었네요. 아침이어서 오늘도 가기 전에 내 향을 뿌려주어 나갈게요. 향수는 나뿌려줬고 그러면 출근을 해서 조식을 아침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너무 자주 사 먹는지. 아우 그래서 생겼잖아요, 저 햄버거. 햄버거. 회사 점심 갖고 PT 합니다. 저녁 아니고 점심이야. 밥 주는 회사에서 밥을 사 먹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각을 잡고 지금 영상을 킨 이유는 제가 이번 주 내내 출근을 하면서 썼던 향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 향수에 대한 구독자 이벤트도 있으니까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내내 이 향수를 엄청 열심히 뿌리고 회사에 갔는데요. 이 향수는 마인드 플리즈라는 향수예요. 짠! 이렇게 이런 패키지로 되어 있는 향수입니다. 제가 이 향수를 회사에 열심히 뿌리고 갔던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마인드플리스 향수는 심신안정, 불안감 감소, 그리고 스트레스 완화, 그리고 불면증 완화를 위한 향수예요. 이 향이 엄청 깊은 향이 나고 특유의 제조 방식으로 인해서 유통기한이 길고 그리고 스트레스 수치를 감소시켜주는 향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향이 진짜 진짜 매력적이에요. 향수니까 당연히 향이 매력적이어야겠죠? 향이 엄청 매력적인데 6가지 아로마 꽃을 추출한 향수라고 해요. 그래서 화학적인 향이 아닌 원재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딥하고 매혹적인 향이에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완판된 제품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향수들은 한 30% 정도의 원액이 들어간다고 해요. 마인드플리스 향수는 60% 정도의 원액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 딥한 향수예요. 향이 딥하다 보니까 지속시간도 24시간 정도로 되게 길고 그래서 이 향수를 뿌릴 때 주의할 점은 딱 한 가지인데 이거를 막 향수 막 칙칙칙 이렇게 뿌리면 너무 향이 진하기 때문에 탁 뿌려서 이렇게 해주는 향수예요. 한 번씩만 뿌리기 때문에 진짜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적어도 지금 100ml짜리인데 이거 진짜 굉장히 오래 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스트레스 감소랑 또 집중력을 강화시켜준다고 하니까 회사에 갈 때 열심히 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첫 출근 한 주여가지고 굉장히 긴장된 상태로 회사를 갔으니까 이거를 뿌리고 가면 약간 플라시보 효과라도 조금 안정이 되니까 열심히 향수를 뿌리고 갔습니다. 탑노트는 일랑일랑 라일락 피치로 구성되어 있고요. 라일락 들어간 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꽃향과 그리고 피치로 달콤한 향이 나는 탑노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미들노트는 자스민과 제라늄으로 차분하고 심신 안정에 도움을 주는 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베이스노트는 오키드 로즈, 로즈마리로 또 이런 허브향이 들어가 있어서 휴식을 주는 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감소를 시켜준다더라가 아니고 뇌파 안정 실험 결과에서 스트레스 수치가 감소되는 향수로 특허를 받은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독자 이벤트로는 이렇게 큰 거를 다 드리진 못하니까 이 2ml짜리 샘플 향수를 10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다 요 샘플 향수. 근데 솔직히 이렇게 쬐끄만 거가 이렇게 너무 조그만 거 쓰는 거 주는 거 아니야 이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쬐끄만 것도 굉장히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거 아시죠 다들? 향이 되게 딥하다 보니까 한 번만 뿌리면 돼서 이 조그만 거를 받아도 오래 사용할 것 같으니까 이거를 사용해보고 싶거나 또 테스트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이벤트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앞으로도 회사 생활을 이 향수와 같이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